자, 13장을 보세요. 제왈 능 이예양이면 위국호에 하유며 불능 이예양으로 위국이면 열애에 하리요. 이 양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제왈 능히 예로서 사양을 하게 되면. 예로서 사양을 하게 되면 위국호에, 여기 위자는 할 위자지만 다스릴 위자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라를 다스림에 하유, 무엇이 있으며, 하지만 그 속에는 뭐가 들었냐면 어려움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며, 능히 예로서 양보를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정치를 하다 보면, 하다 보면 어떤 어려움이 있겠냐? 그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 말이죠. 불능 일의 양으로 미국이면 그 예로서 사양하지 못하는 것, 그런 마음 자세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열애에 하리요. 예를, 그 사람이 예의를 차린다고 뭐 인사를 하고 갑자기 선물을 주고 난리를 친다 해도 하, 무엇 하겠는가? 본 마음이 양보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보잘 게 없다는 거예요. 양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양할 양자가. 양은 뭐지요? 양자는 예지실야라. 이 양이라는 것은 예의 실제야. 알맹이야. 예의를 치른다고 하면서 알맹이는 빼놓고 껍데기로 인사만 굽벅하고 이렇게 선물 보내고 이런 거는 아니단 말이지. 하유는 언불란냐라. 하유, 무엇이 있으랴라고 했던 하유라는 말은 말하되 어렵지 않다라는 거다 이거지. 그거 다시 이제 해석을 할수 있겠지? 어떻게 됩니까? 제왈 능이 예양이면. 능히 그 예양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면 그 말인가요? 예양으로서 한다면. 즉, 예의의 실질을 갖춘, 알맹이를 갖춘 예로서 그 예의를 치른다면, 나라를 다스림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며, 예의 실질이 없는 껍데기로서 하면은 그 사람은 예를 한다고 한들 무엇 하겠느냐. 그런 말이겠죠? 언유 예지실하야 말하되 예의 실체를 가지고 있어서, 예의 알맹이를 가지고 있어서, 이국적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즉 하난지으리요 무슨 어려움이 있으리요 불현즉 그렇지 않다면 기예문이 수구나 그 예로서 하는 그 문은 이게 문장이지만 사실은 격식이지 예의를 치른다는 격식들을 예문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 예의를 치른다는 격식의 글들이 비록 갖추어졌으나 역차 무여지하의운 또한 무여지하 그것을 어찌할 수가 없거든 이 황어 위국호 하물며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의를 지킨다고 해가지고 그냥 선물만 딸랑 보낸다든지 그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그런 예는 소용없다. 그런 얘기지요. 한번 읽어볼게요. 제왈 등 이예양이면 위국호에 하유며 불능 이예양으로 위국이면 열애에 하리요
양자는 예지실려라 하유는 언불란야라 언유예지실하야 이위국즉 하난지유리요 불현즉 기예무니수구나 역차 무여지하의운 이황어 위구코왕